나이 60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나는 그저 즐기기에는 너무 늙었고 욕망이 없다기에는 너무 젊다. 이 말은 파우스트 박사가 한 말인데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그의 나이 25살 때 파우스트를 초판 발행을 하게 됩니다. 25살의 청년이 늙은 파우스트 박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60이 되니까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에서 은퇴라는 그런 관문을 거쳐야 되고 또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저는 60이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명희 작가의 혼뿌리라는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10권짜리죠. 내용이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책 속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이 잘 고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양반집에서는 시집 올때 입고 온 옷을 입혀서 장례를 치러준다고 하는데 진정에서 시집으로 오면서 시댁으로 오는 동안에 한번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갈 때그 옷을 입혀서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60이라는 이 숫자 그리고 은퇴라는 이 과정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은퇴를 하면 집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쉬겠다거나 또 취미활동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자신을 찾는 그런 탐색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70이 되기 전에 어쩌면 60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정신과 몸이 건강한 상태로 주어지는 어떤 선물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60이 되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들과는 좀 결별하고 낯선 일, 어쩌면 여태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가운데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축적해둔 많은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일도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아직은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보면 어린 왕자가 사막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 뱀과 만나죠. 어린 왕자가 좀 쓸쓸하다고 하니까 뱀이 그러죠.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여 외롭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죠.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은퇴 이전까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기점으로 관계로부터 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그동안 30년 넘게 남편 욕을 하던 친구는 여전히 남편 욕을 하고 있고 또 자식 자랑을 하던 사람도 여전히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했던 범주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저만의 시간을 갖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나이쯤 살다 보면 자기 철학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철학도 있고, 자기 소신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강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철학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하면 이제 꼰대를 넘어서 라떼도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이 나한테는 옳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남에게 강요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삶을 나대로 꾸려왔고, 그냥 그것이면 족하고, 앞으로도 잘 꾸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60을 넘기면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만나보면 되게 완고하신 분들 많잖아요. 자기 고집도 세고 그런 것들이 관계를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좀 자발적인 독립, 관계의 독립을 좀 원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행복할 일, 내가 정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우스트 박사의 경우에도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죠.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 영혼을 준다면 그 대가로 쾌락과 젊음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그리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젊음과 쾌락을 받은 파우스트 박사는 이후에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쾌락도, 어떤 젊음도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땅을 개간하면서 그는 행복을 느낍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수 있도록 자기가, 헌신을 하죠. 파우스트 박사는 순간이여 멈춰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만족을 드러내고, 그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그의 영혼을 가지러 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신은 노력하고 애쓰는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파우스트의 첫 부분에 보면 신과 파우스트의 대화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신은 노력하고 애쓰는 인간을 구원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은 이제 저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일, 그것을 60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무의식은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60대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60이 되었다. 이 말이 되게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멋진 60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동안, 저의 이력 가운데 논술 선생을 했던 이력, 영화 인문학 강사를 했던 이력, 작가 이력,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나와서 60대를 살아가는 60이로서의 삶을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손님처럼 느닷없이 찾아온 60대를 귀하게 대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60대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싱그럽고 건강한 때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60대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신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